상황 소령! 이거 내 로봇이야. 멋있지? 우와,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한다. 멋있다. 준서 오빠, 그 로봇 걷기도 하는 거야? 당연하지. 한번 볼래? 연우, 너는 이런 로봇 없지? 나도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아빠! 연우야, 이번에 아빠가 회사에서 새로 장난감을 개발해서 만들어봤단다. 자, 장난감이요? 짜잔! 우와, 로봇이다! 이 로봇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어떠냐? 응? 정말 아빠 최고예요! 제 건 없어요! 어? 우리 고은이 것도 아빠가 만들었지요, 자! 그건 그냥 인형이잖아요! 이건 보통 인형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인형이라고. 말을 따라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주인님. 우와, 신기하다! 인형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 인형의 귀에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었단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인형이 따라하는 거지. 이야! 아빠 어렸을 때도 이런 걸 잘 만들었었어요? 많이 만들기는 했지만 모두 성공한 건 아니었지.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것이 스케이트라는 거요. 얼음 위를 쌩쌩 날리는디? 썰매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자, 언니가 고구마 삶았으니까 묵어봐라. 와, 고구마다! 고구마요! 언니, 저 스케이트 좀 사주면 안 돼요? 뭐요? 스케이트? 야, 지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선수들처럼 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아니, 야가 정신 있는 게 없는 겨? 아버지 월급이 늦어져서 쌀쌀돈도 떨어졌구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응? 좋아요. 안 사줘도 돼요. 내가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스케이트 나름 절세로 하면 되겠고, 신발이 없으니까. 아, 그래, 신발은 고무줄로 묶고 될겨. 야, 비켜라! 지수님 나가신다! 가자! 간다! 야! 어째? 부딪혔다! 비켜! 소령이 아니오. 손에 든 게 뭐예요? 야들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스케이트라는 거야. 스케이트?
나도 텔레비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본 적이 있기는 야. 그런데 그 스케이트를 소령이 네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요? 야, 보면 모르겠냐.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아, 그건 나무에다가 못 박은 거 아니오? 스케이트는 칼날처럼 생겼는데 소룡이 거는 철사로 만들었구먼. 소룡아, 어디 잘 나가는지 한번 다 봐. 그래, 잘 봐둬. 자, 나간다. 이야, 진짜 스케이트처럼 씽씽 힘차게 잘 나가는데. 우와, 참말로 멋지다. 아, 너그리 타는 소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나가. 부럽지. 아, 공부는 못하지만 발명하는 데는 선수구먼. 소룡아, 우리도 네 스케이트 한 번만 타보자.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그래야 좋아. 딱지 두 장씩만 주면 타게 해줄게. 알았구먼. 태권브이 멋있다. 철이가 태권브이를 타고 악당 로봇과 싸우는 장면이 진짜 멋있었지. 나도 그런 로봇 타고 싶다. 그래, 나도 태권브이를 만들어 보는 거요. 깡통으로는 몸통을 만들고 나무로는 팔다리를 만들어야지. 드디어 내 꺼부이 다 만들었다. 멋지다. 이걸 진짜 소령이 네가 만든 거란 말이오? 그렇다니까. 극장에서 본 태권브이하고 정말 닮았다. 야, 그거 가짜 태권브이요. 뭐? 아, 내 거가 왜 가짜라는 겨? 아, 이게 진짜 로봇이지. 우와, 진짜 멋있다. 대영아, 이건 어디서 난 겨? 아버지가 서울에 갔다 오면서 사준 거예요. 이건 마징가 제트인데 천하 무적이야. 우와, 이건 번쩍번쩍한 게 멋있다. 그뿐 아니여. 이건 이렇게 팔다리도 움직이는디 소령이 네 깡통 로봇은 안 움직이잖여. 내 것도 움직여. 그래야? 자, 봐. 거봐. 비싼 로봇이면 다여. 아유, 넌 언제 발이 떨어져서 날 창피하게 하는 거여. 소룡아, 그게 뭐여? 로봇이네. 말 시키지 마라. 이 깡통 로봇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했단 말이야. 은주는 내 짝꿍이야. 소룡아, 구해줘. 덤비템은 덤벼라. 은주야, 나쁜 마징가지 은주를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내 공격을 받아라. 야, 소령아, 살려줘. 아, 은주가 위험해. 아, 은주야, 내가 구해줄게. 또 실패했구먼. 대단하다, 태권브이! 다음에 보자! 소령아, 정말 고맙구먼! 으아, 은주야! 이 소령이가 있는 한 아무 걱정도 하지 마루, 알겠지?
그래, 수령이 넌 내 진정한 친구야. 그래, 너는 비싼 로봇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야.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랑 같이 있어. 알겠지? 지금은 없지만 그때 만들었던 나무 스케이트와 깡통 로봇은 나의 오랜 친구였다.